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장난감 기차가 띠띠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과자? 응? 뿡치 과자. 아, 과자 먹고 싶어? 그럼 이따 짜잔형한테 사달라고 하자. 알았지? 응. 우리 이제 딴 거 하고 놀까? 응. 엄마 놀이. 그래. 그럼 내가 엄마 뿡치 아기. 뿡치 아기 아니야. 오.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엄마하고 뿡치가 아기 해야지. 싫어. 뿡치 아기 아니야. 나도 아기 아니야. 그럼 아기 없네 뭐. 엄마 놀이 못하겠네. 짜장이한테 아기 사오라고 해. 뭐? 뿡치야, 아기는 사오는 게 아니야.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아기, 아기. 아기 지금 없다니까. 아기 나와, 아기. 아이 참. 안녕. 짜잔형. 응. 뿡뿡이 뿡치랑 못 놀겠어요. 에?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놀이하는데 응. 뿡치가 자꾸 아기를 사오래요. 에? 아기를? 네. 아기는 사오는 게 아닌데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데. 역시 우리 뿡뿡이 형이라 그런지 잘 알고 있네. 그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배꼽으로 뿅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엄마 배꼽으로? 어,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어? 그럼 뿡뿡아, 오늘은 짜잔형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해줄까?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그럼 변신하기 부탁해. 뿡뿡. 네. 변해라 변해. 변신하기. 뿌이뿌이. 뿡뿡이의 변신방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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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멋쟁이로 변하는 짜잔 짜잔 총! 자 그럼 지금부터 짜잔형이 해주는 재미있는 아기 이야기 듣고 싶은 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궁금하다. 짜잔! 형! 이야기 들을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짜잔 형이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또 태어나는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아기가 생겨나죠. 응애.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아기가 생긴다고요? 그럼 짜잔형이랑 뿡뿡이랑 사랑해도 아기가 생겨요? 아니 아기는 어른 남자랑 어른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생기는 거야. 아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아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그렇지, 아빠는 남자. 그러면 엄마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근데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서로 달라.